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몇 가지를 진행하려고 여기 한별샵에 방문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오기는 했는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업 중입니다. 분사 기밀인가요? 삶이 힘든가 봅니다. 이걸 하루에 먹은 건 아니지? 저번에 가게에서 고기 구워 먹고. 전명인데 매일 먹은 거 아니야 매일? 일하면서? 집에서 매일 먹어. 집에서. 그냥 집에서 먹는 데 술병이 여기 있잖아. 근데 집은 더 많지. 아. 아 이거 2011년식 차량인데. 이 계기판. 계기판을 신형 계기판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 봅니다. 신형 계기판으로. 신형이 되는 줄은 몰랐는데. 이런 작업들을 전문으로 한답니다. 아씨, 지금 개업식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겠어, 이러다가. 그냥 온라인으로 개업식 하는 거지, 뭐. 랜선 개업식? 어, 랜선 개업식. 그 후원 계좌 밑에다 적어놓고. 약간 미국 스타일인데? 어, 각자 한 잔씩 들었나? 그런 분위기? 좋은데? 아예 근데, 업데이트 안 했네. 근데 부트로도 들어가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내부에 기판 자체가 부트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못 살려. 그럼 바꿔야 돼, 중고로. 차를 바꿔야지. 아니, 씨, 저 차를 얼마를 들었는데 바꾸라 그래. 그럼 난 모르지, 내 돈 아닌데. 저 1,000만 원 들어갔어, 수리비가. 뭐,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되면 뭐 사장님이 해주겠죠 뭐. 전 모르는 일. 간만에 탐이 나는 물건이 하나. 몰래. 아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 F 시리즈 신형 스마트 키. 추가 작업, F시리즈 스마트키 컨버전 작업, CIC 내비 업데이트 작업, 요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요거, 요런 작업들 한대요. 이바디들, F바디, 코딩, 모듈 업데이트, 그렇다고 하네요. 한별샵 사장님 명함을 여기다 한 장,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연락하세요.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새 인젝터까지 딱 장착하고 나니까 차량의 느낌이 진짜 신차 느낌 나요. 아 요거 신경쓰이네 요거. 이것도 새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아 이제 드디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 와, 몇 시간 동안 했지? 모르겠어요. 차가 짜증나. 저 배터리 갈아야겠구나. 갈지 뭐 이제 뭐 지갑은 어차피 비었고 뭐 빚이 1억이나 1억 30만원이나 맞죠. 네, 일단 먼저 갈게. 네 들어가세요. 계산은? 네? 계산은? 아 외상? 알았어. 고마워. 들어가세요. 너무 바빠서 한별 사장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어요. 뭐 이게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그 내비 업데이트는 제가 우리 한별샵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어요. 저희 원래 이게 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요 저한테는 좀 무상으로 좀 해주고 그런 사이였어요. 제가 또 한별 사장님 차도 그냥 고쳐줄 때도 있거든요. 원래 그런 사이였고 술도 자주 먹고 하는 사이라 꼭 뭐 유튜브를 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공짜로 해온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좀 그런 사이였어요. 전에 뭐 라이트 보건 같은 경우도 BM 타는 공돌이 그 친구도 제가 차 사면 라이트 그냥 복원 해주고 그랬었어요. 선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무상으로 라이트 복원을 해줬던 BM타는 공돌이 한별샵 두 군데 사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뭐 변속의 질감이나 그런 건 좀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의 버전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운행 느낌이 아무래도 전보단 좋아지겠는데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운행하면서 며칠 운행해보고 느낌에 대한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얼른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이긴 한데 내일 출고해 줄 차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땡땡이를 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오늘은 야간 작업을 혼자서 남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며칠을 운행을 했어요. 며칠 운행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BMW 같은 경우는 지금 배기가스 기준하고 그 전에 화재 사건 때문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저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않았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차량의 연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6km 정도 제가 운행하면 나왔었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14.5km 나오니까 1km 이상 연비가 일단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차가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는 전보다 조금 증가한 것 같긴 한데 고속에서의 힘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출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이 급가속을 할 때 어지간히 악셀을 밟으면 푹푹 차고 나가줬었는데 이제는 풀악셀을 밟기 전까지는 차가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지를 않을 정도로 출력이 굉장히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DME 업그레이드가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출력을 생각하면 업그레이드를 안 해야 되고 뭐 환경이라든가 어떤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봤을 때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운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시 예전처럼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미션 같은 경우는 약간 변속이 바보 같았었는데 조금 빠릿빠릿해진 느낌은 나기는 해요. 그 외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딱 안 좋은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건 참고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머플러 내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내리고. 아 그래? 진짜 저 혼자 다 했어. 내가 빼기만 한 거지? 사장님 거의 숟가락만 약간 아니죠. 핵심만 하시면 핵심만. 핵심? 완전 핵심. 이 차를 운행을 잘 하다가 왜 다시 리프트에 들어왔냐면 여기에 오일이 계속 새더라고요. 고압펌프 실에서 오일이 새는 것 같아서 고압펌프를 떼려고 했는데 볼트가 잘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미션을 내렸어요. 다시 미션을 내리고 우리 김경찬 대리가 혼자 다 했다고 우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꽤 많이 샜었고 이제 고압펌프를 탈거를 했더니 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걸 못 보고 조립했어요. 그러니까 터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딱딱해져 있는 상태의 실을 그냥 꼈었나 봐요. 아 이걸 미처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오일 루유되는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작업하고 나서 조금 묻어있고 해서 봤더니 결국은 이 실이 터져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미션까지 또 내렸어요. 아 정말 아 다행이에요. 그래도 엔진 안 내렸잖아요. 오야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에요. 오야가 똘똘하면 저거 미리 다 예측하고 하거든. 아니에요 하면서 고개는 위아래로 흔든다. 미안하다. 상상이 없게 됐어. 못나서 그래 내가. 요거 실 정품 준비해놨고요. 요 실 바꿔서 장착할 거예요. 아 좀 고민했어요. 신품으로 그냥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러면 너무 중복 투자가 심하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사용을 하려고요. 신품 실을 장착하고 이 고압 펌프를 엔진에 장착했어요. 이제 뒤쪽에 고정 볼트들을 조여주고 조립하고 시동 걸면 이제 오일 루유 지점도 완벽하게 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처음부터 실 다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한 번씩 다음부터는 반성해야겠어요. 오래. 차량이 하남에 입고가 되었었는데 하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일단 여기 오남 매장으로 차량을 입고 했어요. 네 얼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너가 괜찮은 게 아니라 제 차 작업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미션 장착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끝날 것 같아요. 끝날까? 미션을 이제 올렸고 이제 타고 갈 수 있겠죠 이제?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바보도 여자친구한테 쓰는 용어가 있어. 여자친구한테 바보라 그래?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줄임말이야. 바보 같은 년? 바보?
줄임말이래. 바람만 봐도 보고 싶은. 아씨, 네가 아재냐? 내가 네보다 어렸을 때 했던 얘기야. 아재예요. 아 진짜 목이 너 사장님한테. 아이씨,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왜요? 목이한테 했잖아. 방금 전에 했던 대화 이후에 갑자기 그런 욕이 나오니까. 목이 새끼. 아 진짜. 끝난 거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부정 탔어 이씨.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진짜 엔진 쪽은 완벽하게 끝난 거 맞습니다. 수고했다 경찰아. 파이팅. 여자 소개시켜달라 그랬냐? 아까 그랬잖아. 와 종색을 한다. 아까는 카메라 들이밀지 않을 때는. 아 그거는 야, 누가 여자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없다고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여자친구들 찍고 가서 안 돼. 아 그래? 삐 해줄게. 아, 삐. 오 씨발. 뺨을 때리려고 그러네. 복원의 마지막 휠캡. 휠캡이 준비가 됐어요. 이 휠캡도 신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피를 빼야 바꿀 수 있는데 어차피 버리는 거라 그냥 깨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세차를 한번 해줘야 차가 좀 세차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지금 세차장에 가고 있어요. 제 아는 동생이 구리에서 지금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유소 안에 있는 세차장이고 저랑은 한 20년도 더 된 인연인 것 같아요. 20년이 뭐야? 20살 후반때 만났으니까 20년 됐네요. 20년. 여기서 돈을 공짜로 하거나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건 아니고 저랑 한 20년 지기 아는 동생이라 좀 세차하러 올 때는 가끔 일로 와요. 친구 세차를 정말 오래 했었고 광택도 상당히 좀 잘 내는 친구예요. 그거 제규어도 여기서 광택을 냈었는데 어? 광택 다 내놓고 뒤에서 냅다 막았어. 엄청 세게 막아가지고 그냥 세차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진룸 세척도 했고요. 깨끗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진짜로 오일 한 방울 새는 데가 없는 엔진룸이 됐고요. 깨끗하게 싹 닦았어요. 이제 엔진룸 끝. 거기 느낌도 달라져. 거기 잘 닦아놓으면 봐봐. 어우씨 이게 핸들이다. 순이 제일 많이 닿는 곳이니까 이거 색이 제일 많아. 살아야 돼. 그럼 왜 뿌리는 거야? 이게 찐득이. 찐득이. 냄새. 그다음에 소독까지 돼. 아,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 이게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차에가 바닥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탈사하고 나면 눅눅한 냄새가 나. 맞아. 냄새를 얘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 편백 따라해 봐. 편백. 편백. 편백이 아니라. 원래 경상도는 그렇게 말을 해. 아이씨. 편백. 세윌인데? 5 시리즈는 세차비가 3만원이군요. 코팅을 입혀드리는 역할은?
나는 이걸 원래 광택을 내려고 했었거든. 근데 수리가 다 끝나고 세차를 해보니까 차가 너무 깨끗한 거야. 광택을 낼 필요가 없더라고. 왁싱이란 존재가 뭐냐면 광택을 낸 거잖아. 때를 잡아주면서 코팅을 내. 그리고 광이 더 올라오고. 원래 이 차는 세차비 얼마 받아? 이게 3만원. 3만원? 왁싱하면 얼마야? 그냥 일반 왁싱은 3만원. 3만원? 어. 근데 눌려서 하는 왁싱은 더 비싸고. 따블이고. 지금 이렇게 세차하면 얼마야? 만약에 형이 이렇게 세차했다. 근데 많이 눌렸잖아.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했잖아. 어?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해버렸잖아. 어. 차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못 줘. 우리는 그냥 받아. 아씨. 야, 나 20대 때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는데. 그때 재밌었어. 재밌었지. 정리하다가 세차하고, 세차하다가 정리하고. 아휴, 징글징글하게 세차했는데, 그때. 버스 대에서 올, 대형차 올 가면서. 브리스 치다가, 씨. 세차했다가, 씨. 야, 그때 겨울에 내가 한번 세봤거든? 어? 겨울에 한번 세봤거든? 어. 140대 닦았더라. 아, 더 넘었지. 160대지. 아니, 내가 센 거야. 내가 샜던 게. 와, 막 미치는 줄 알았어. 차가 끊임없이 새 차가 들어오는데 아주. 옛날에는 명절 아프면 일주일 동안 바빴어. 어, 맞아. 옛날에는. 아, 그때. 그렇지 않지. 그때는 진짜 새 차 전성시대였던 것 같아. 응. 성수동이 또. 유명했고. 어, 그 공장지대가 많아서 막 쇳가루 날리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광택비가 15만원, 12만원이었어. 그치. 그때 하게 생각해봐. 소나타 형, 초창기가 8천원, 만원이야. 아, 난 그,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그 성수동이 다방만 기억나. 아, 걔네들 되게 예뻤었는데. 레자악스는 붓으로 발라야 돼. 오래가. 그냥 막. 오래 가는 것도 오래 가는데 막 분무기로 뿌려버리면 다 날라 차 휠에 막 묻고 바디에도 묻고 어 바디에도 묻고 바디가 그래서 여기가 막 기름기 생기잖아. 그래서 그게 짜증나더라고. 거품이 생기는 거는 없어지는 거 그런 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세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준 거야? 얼마야, 얼마? 네. 얼마인데? 얼마면 돼? 얼마 줄 거야? 세 장만 주면 돼. 세 장? 어. 정말? 이거는 서비스야, 다. 현금 위에서. 그래? 오케이. 자. 알았어.